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권위의장자 96조 8장 꿈속에서 꿈을 점치다라는 내용입니다. 꿈이 좀 많은 분도 계시고 꿈이 별로 없는 분도 있고 또 꿈이 영험한 분도 있고 주로 뭐 그 의미 없는 꿈만 꾸는 사람들도 있고, 예. 여러 종류의 꿈이 있는데, 장자는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전번 시간에 제가 장자가 바람의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꿈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꿈이든 바람이든, 말하자면, 장자 철학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죠. 네. 꿈을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말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고 할까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장자는 이 꿈을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 96조 우리 교재를 원문을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예, 이게 벌써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호들이 유가적인 그 호칭하고는 조금 다르죠. 부작자, 장호자. 예. 가령 논어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자나 호로 부르는데 이런 식의 이제 명칭은 잘 보이지가 않죠. 되게 외자로 되어 있거나 두 글자로 만들어서 이제 자호를 부르는데 이름은 잘 호칭은 안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은 뭐 어떻게 보면 족보에만 그냥 적어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제 호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왜 안 부르느냐. 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른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나에게 지어주신 나를 대변하는 글자. 그래서, 이름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정신 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가령 뭐 붓글씨를 연습한다든지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그걸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를 않고 태우고 했던 것을 아마 이런 선생님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요새 학생들은 뭐 그런 경험들을 별로 없겠지만 또 이렇게 명찰, 중고등학교 때 명찰도 그냥 버리지는 않았지.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저 풍속에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의 풍속이라면 풍속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붉은색은 조금 삼가에서 썼을 뿐이지 이름자에 붉은색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특별한 그런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붉은색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아주 귀중한 그런 자리에서는 붉은색으로 이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붉은색으로 쓰면 오히려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을 못 쓴다라는 건 뭐 죽은 사람 이름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일정시대에 이제 좀 잘못된 그런 외국의 풍습이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붉은색으로 이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이름은 대단히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보통은 자호로 부른다는 거죠. 가령 율곡 선생님 같으면은 자가 숙헌이고 호가 율곡이죠. 이름은 외자입니다. 이이. 예. 그 구수록변의 귀이한 자. 예. 그래서 임금님도 이이라고 못 부릅니다. 보통 뭐 율곡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자를 불러가지고 숙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나 후손들이 그 선생님의 호칭을 할 때는 어떻게 부르느냐?
뭐 율곡 선생님 이렇게 꼭 극존칭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율곡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임금님도 율곡이라고 부르고 제자도 선생을 율곡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호라고 하는 것은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것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부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름자는.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모르고 부르면은 이제 휘를 범하는 거고 피해주지만 이름자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부작자, 장호자도 이게 본명이 아니고 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까치작자를 썼다든지 오동나무 오자를 쓴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도 그 숲 속에서 사는 그런 은군자들의 그런 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선생님에게 들으니 성인은 세상 일을 쫓아다니며 일거리를 삼지 않고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해로움을 피하지도 않으며, 네. 일거리를 굳이 뭐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로움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을 피하지도 않는데 해가 닥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뭐 이 해를 초월한 그런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밖에서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외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내 자신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돌려서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죠. 또 도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할 것 같은데 도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초탈적인 그런 인생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도에 얽매일 것도 없어. 된다라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뭐랄까 강제 주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죠. 네. 말 없이 말하고, 네. 말 없이 말한다. 이게 이제 노자에서는 이제 무언지교라는 말이죠. 무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 네. 말 없는 말이 가장 강력한 말이기도 하죠. 소문 없는 소문이 가장 강력한 소문이고, 네.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 없이 나의 어떤 장점이 보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아 저분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도 이제 이런 뜻으로 좀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 없이 말한다는 거죠. 네. 꼭 말을 해야만 상대방의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가장 고수의 그런 말솜씨겠죠. 말하면서도 말한 것이 없어요. 말을 했는데 말한 것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말을 많이 했는데도 말한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도 뭐 평생을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실 때는 내가 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다 부정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말을 했으면서도 말한 것이 없는 거죠. 예,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시끄러운 새 속의 밖에서 논인다라고 합니다. 새 속의 밖에 초월에 있는 거죠. 이 새 속에 너무 연연해 않으면 좀 우리도 보기가 좀 그렇죠. 너무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심인 것과 어떤 일에 집착하는 것은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도사들은 좀 이런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성의가 없어. 성의, 열의, 뭐 열정, 과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초탈적으로 대한다면
솔직히 이분들에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또는 인생의 목표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탈적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 그분은 참 성실하게 사는 분이다 또는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한다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데에서 다 이렇게 초탈적으로 다 대해버린다면 솔직히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런 식의 그 방임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학생의 눈으로는 대학생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형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공부를 언제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랑 비슷한 거죠.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이 있는 거죠. 국민학생은 국민학생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가 있고 그 국민학생이 넘볼 수 없는 더 위에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이를 맹랑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맹랑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황당한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묘한 도를 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천의무공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옷은 꿰맨 자국이 없어요. 하늘을 아무리 둘러봐도 저 하늘을 뭐 꿰매놓은 그 어색한 생경한 어울리지 못한 그런 구석이 없다는 거죠. 자, 장호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황제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데 그대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 황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제라는 말은 이제 엠페러, 천자나 황제를 이제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그 황자는 임금 황자고 여기에서의 황자는 누룰 황자입니다. 누루왕. 예, 그래서 복희실록 황제 할 때의 그 황제고 예, 황제 요순 할 때의 황제고 황로학 할 때 황제 노자를 이제 병칭해서 황로학이라고 하는데 그 황제입니다. 전설적인 성황이죠. 황제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다라는 걸 보면 아 이분들은 황제를 가장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논어에서는 못 봤던 규절이죠. 논어에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요순이거나 문왕이거나 주공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이제 유가적인 경향을 가진 성왕들이라고 한다면 황제는 전설적인 성왕인데 도가에서 아마 가장 높이는 그런 성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제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황로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와 노자의 학문을 합해가지고 황로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도가 철학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약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로학하면 대개가 전국 말에 유행했던 도가의 하나의 그 사조로서 이게 도가의 무위 자연 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응용한 그런 철학 사조를 황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황로학에 꼭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만 황로학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물론 뭐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는 도가 계열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존경했던 성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순도 물론 뭐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요임금이든 순임금이든 노장에 등장할 때는 이렇게 높이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좀 비웃음을 당하는 장면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비중이 다르죠. 앞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소부 허유 이야기에서 요임금이 그 소부에 가서 천하를 양보하려고 했다가 비웃음만 당했잖아요. 뭐 아무 조건 없이 어진 현자를 찾아가서 천하를 맡아달라고 말한 요임금도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건 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부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런지하에 그 말이 그냥 격이 떨어져 버렸죠. 그 만약에 논어의 그 요임금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성현의 말씀이라고 아마
공자나 맹자는 입이 닳도록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장자에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그냥 한마디로 일축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유가와 도가가 인생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른 거죠. 자, 황제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데 그대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자네와 같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성인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대는 너무 조급하게 따지고 드니 마치 달걀을 보고 닭을 찾는 격이요, 탄환을 보고서 올빼미 구이를 내놓으라 하는 격이라. 이게 속담을 얘기한 거죠. 우리식 같으면 뭐겠습니까? 우리 속담으로는 우물가에서 수명 찬다는 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말하죠. 우물가에서 수명을 찾는다. 달걀을 보고 장닭을 찾는 격이요, 탄환을 보고서 올빼미 구이를 내놓으라. 이게 탄환이라는 게 이제 총탄화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는 총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니까 아마 아마 무슨 그 저 이렇게 뭡니까 그 활 이게 당겨가 쏘는 활이 뭐죠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걸어서 쏘는 활 석궁 네, 같은 그런 형태에다가 아마 그 탄화를 그 둥근 돌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쏜 것 같아요. 예? 그냥 돌을 얘기하겠죠. 돌이죠. 예. 둥글둥글한 돌이죠. 그걸로 이제 탄환을 쏜 거죠. 그걸 튕겨가지고 이제 올빼미를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 그 석궁의 그 제작연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전국시대니까. 예, 전국시대니까. 석궁의 연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석궁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큰 활이 더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석궁이 더 강하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당겨서 탁 놓는 것은 이게 놓는 순간이 아무래도 조금 손에서 미끄러지는 시간인데 이게 석궁은 방아쇠를 기괄이라고 하는데 기계를 쓰는 거예요. 탁 놓는 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거 당기는 것도 마음껏 당길 수가 있고 이게 조준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나간대요. 석궁이. 그래서 탄환이라는 말은 총탄알이 아니고 아마도 석궁과 같은 그런 형태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새총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새총은 고무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새총을 쐈을 수가 없죠. 전통시대는 새총을 쏠 수가 없어요. 새총은 고무줄이 나와야 돼요. 요새 만들어진 것, 새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쐈는데 그거 가지고 새 잡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쏴도. 참새 한 마리 잡기 힘들어. 아무튼 올빼미를 요 탄환으로 쏴서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그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쇳덩어리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쇳덩어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제작비가.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장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쇳덩어리는 굉장히 고가로 취급되는 귀중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아주 비쌌겠죠. 그렇죠. 그 원료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쇳덩어리 자체는 굉장히 그 귀중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같으면 뭐 탄알 뭐 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들에 쓰는 장식품이나 상징물 제작에 쓰이지 보편화되는 때가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이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이미 그 뭡니까 철기 문명으로 충분히 들어왔던 시기이긴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석기 아니면 목기입니다. 이 당시에 썼던 것은.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썼던 거 보면 돌 아니면 나무가 주류입니다. 도구들을 보면. 예, 쇠를 쓴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탄환을 보고서 올빼미 구이, 그러니까 올빼미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올빼미가 아마 좀 이렇게 참새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이 좀 둔한가 봐요. 올빼미가 그거 야행성이죠. 그래서 아마 그 올빼미를 쏴서 잡기는 좀 적당했을 것 같아요. 다른 새들보다 좀 크고 살이 좀 토실토실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부엉이나 올빼미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 마스코트 같은 데에도 부엉이나 올빼미는 쓰지를 않아요. 요새는 이제 뭐 부엉이나 올빼미가 이런 그 인형가게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재미있게 장식이 돼서 나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부엉이나 올빼미는 흉조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잡아서 구워 먹었던가 봐요. 불효의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을. 그리고 야행성이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박쥐도 야행성, 올빼미도 야행성. 이게 다 잠든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좋아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올빼미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없는 거죠. 네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빼고는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다리 달린 건 비행기 빼놓고 다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중국 사람들이 이게 먹는 그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아주 참 뭐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한번 하겠으니 그대는 허투루 들어보게. 예. 참 자신감 넘치는 소리죠. 내가 허튼 소리를 한번 할 테니까 허투루 한번 들어봐. 지인은 지인이라는 것은 이제 장자가 말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인, 진인, 신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는 말이죠. 퍼펙트하다는 뜻이죠. 신인이라는 말은 신의 경지에 든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네, 성인이라는 말은 뭐 성스러운 사람이죠. 뭐 지인, 신인, 성인 다 이게 도가에서 이제 완벽한 인간. 성인을 이제 도가적 성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밝음이 1월과 나란하고 예, 밝다라는 말 자체가 1월의 합자죠. 1월을 합해서 밝은 명자를 쓰니까 예. 그래서 밝다라는 말은 이게 그 말 자체가 해와 달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해와 달에서 밝다는 말이 나온 거죠.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우주라는 말을 오늘날 생각하는 우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이 세계를 그냥 우주라고 하는 거죠. 우주는 좀 작게 말하면 집, 우, 집, 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그냥 이렇게 하늘이라는 지붕,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요, 뭐, 뭐랄까, 이 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우주라는 개념이에요. 집으로 본 거예요. 집. 그게 이제 개천설이라고 하는 이제 한나라 때 가면 이제 우주론으로 약간 이제 좀 진보가 되는 거죠. 개천설. 그러니까 하늘이 뚜껑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고 생각하죠. 반구 형태로 뚜껑처럼 덮여 있는데 그 반구에 걸려 있는 일월성 신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하죠. 뚜껑이 있는데 그게 돌아간다? 약간 이상한데 잘 해명을 못하는 부분이었죠. 뭐 해명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통시대에. 대표적인 게 달이 차고 기우는 원인을 알지를 못했어요. 조선시대 후기까지. 달이 왜 차고 기우는지를 설명을 못한 거죠. 네.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현상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이게 서학이 들어와서 이제 해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달가림 현상, 해가림 현상, 일식, 월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우주와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을 우주를 너무 오늘날 생각하는 저 무슨 뭐 태양계 뭐 안드로메다 무슨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우주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큰 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귀천 생사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모두 하나로 이것을 인식한다네. 그 말이죠. 네, 귀천과 생사. 네, 귀천과 생사입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귀천 신분의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사 아니겠습니까? 수요, 예. 장수하는 것과 요조라는 것, 귀천과 생사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귀천과 생사. 귀하게 사느냐, 천하게 사느냐, 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 문제죠. 귀천생사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모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귀하든 천하든, 그게 뭔 대수야.
일찍 죽든 장수하든 그게 무슨 뭐 마음에 그 거리낄 것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보통 뿐이 아니죠. 귀천을 넘는다라는 게 참 보통 뿐이 아니죠. 거기에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 이거 진짜 말로 진짜 하는 것이 닥쳤을 때 본인이 닥쳤을 때 과연 죽음의 문제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자는 계속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귀천보다도 궁극적인 문제, 인간이 가장 약한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죠. 예.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장자는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는가?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장자는. 사람들은 꾀를 부리지만 성인은 멍하게 우둔하게 보인다니. 이 귀천생사의 앞에 서면 사람들은 꾀를 부리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얻게, 어떻게 해서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꾀를 부리죠. 근데 성인은 멍한 채로 그냥 있다는 거죠. 그 앞에. 근데 뭐 귀하든 천하든, 이름을 얻든, 뭐, 이름이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국민 학생들은 딱지를 따려고 저도 어렸을 때 팔이 빠지게 딱지치기를 했었죠. 근데 대학생이 되면 딱지에 관심이 없어져요. 딱지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이거 뭐야 하고 분리수거할 때 다 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국민 학생한테는 딱지하고 구슬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게 나의 재산의 전부고 나의 분신이고 내가 생존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흐뭇하게 딱지를 잔뜩 따면 박스를 머리맡에다 두고 이제 흐뭇한 표정으로 잠을 자고 이제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보물상자에서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었는데 이게 이 지인들은 전혀 귀천생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이고 다른 차원을 알고 계신 분이고 예. 격이 다른 거죠. 같은 이 세계, 이 우주 속에서 같이 호흡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만년을 함께 있어도 순수한 덕을 잃지 않고 있어요. 예, 순수한 덕. 예, 순수한 덕. 이게 덕이라는 게 뭔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덕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 뭐 육아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의 예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의 예지. 도가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딱히 뭐라고 규정하지를 잘 못해요. 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도 쓰이고 약간 육아와 다른 맥락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언어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덕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했냐면 인간의 신과 교통하는 능력을 덕이라고 한다. 이런 말로도 정의를 내려서 약간 달라요. 덕이라는 말의 그 개념이. 예, 육아식으로만 우리가 굉장히 젖어 있는데 약간 다른 맥락으로도 덕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도가에서는 도와 관련해 가지고 덕을 생각하는 거죠. 도로부터 얻어진 어떤 능력 또는 도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도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럼 또 도가 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도가 뭐냐가 사실은 도가 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죠. 도가 과연 무엇일까? 불행하게도 노자나 장자는 그걸 말로 할 수 없다라는 말로 회피를 하죠. 그걸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도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모순 덩어리죠. 노자 첫 장도 그거 아닙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떳떳한 도가 아니다. 참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장자도 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 없는 말을 한다. 또한 말을 했지만 말한 내용이 없다. 이러잖아요. 왠지 네. 이게 모순을 가지고 궤변을 드러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또 도가의 특징이에요. 궤변적입니다. 궤변적이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함정을 깨트려버리는. 그렇죠. 선문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선문답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화두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점을 초월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이제 눈을 뜨고 견성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만년을 함께 있어도 순수한 덕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순수해요. 그리고 이분은 덕스러워요. 만년을 함께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출세하더니 변했네. 저 사람 뭐 하더니 변했네. 이런 말을 하죠. 네, 변했다는 말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그 사람 변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물은 모두 변하고 있는데 인간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정하기를 바라요. 일정하기를 바라요. 만물은 모두 다 그렇게 서로들 얽힌 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아까 말했던 성인의 모습이 마치 숲속에 사는 새나 나무들 비슷한 줄 알았더니 구분을 했네요. 이분은 만년을 있어도 순수한 덕을 잃지 않고 있는 분인데 다른 외물들은 어떻게 됐느냐. 서로들 얽혀있는 채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먹이 사슬의 그 그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 간단히 말하면. 또는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는 이 질곡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범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벗어나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을 얽힌 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98쪽. 모르겠노니 사람들이 삶을 좋아함이 꿈같은 미혹이 아니며, 네, 말이 조금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삶을 좋아한다, 생명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꿈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이 이게 꿈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꿈꾸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리얼하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꿈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죽음을 싫어함이 어린 나이에 집을 잃어버려 돌아가 쫓아 모르는 고아와 같은 짝이 아니겠는가. 예. 그 밑에 원문을 보면 거기에 집을 잃어버려 돌아가 쫓아 모르는 고아라는 말을 약상이라는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 약상이라는 말은 한마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도가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 인생을 약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그 뭐 도가 문헌 이런 데 보면 그냥 이 말을 써요. 약할 약자에 잃어버릴 상자, 잃을 상자입니다. 약상. 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하다는 뜻인데 어리다는 뜻이고요. 상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또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장자의 바로 이 재물론이 출전인데 일찍 고아가 되어서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를 약상이라고 해요. 너무 일찍 고아가 되어버려서 집이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희미하게라도 기억을 하면 나중에 찾아갈 수 있어요. 뭐 강이 있고 뒤에 무슨 둥그나무가 있고 뭐 샘이 있었고 뭐 다리가 있었고 동네가 뭐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한 대여섯 살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를 너무 일찍 고아가 돼버리면 갓난아기 때 부모를 잃게 된다면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예. 꿈에만 그리겠죠. 꿈속에서만. 그걸 약상이라고 해요. 약상. 우리 인간이 약상이라는 거예요. 다 부모가 있고 내가 살아온 고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다 있지만 가족이 있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좋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느냐 이 말이죠. 모르면 약상이죠. 이 약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도가에서는 자주 씁니다. 약상. 네. 이 땅의 희는 이 땅 해놓고 이게 고울여자를 썼죠. 고울여. 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고구려 요 나라 이름 여자인데 이게 이름 이름에 쓸 때는 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리 리로 읽는다고 돼요. 그래서 고려가 아니라 고리고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주장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식 중국 사람 얘기죠. 뭐 꼭 그렇지만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로 물론 고려를 까오리라고 해서 그게 리 발음으로 읽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고대 음이 또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아무튼 고리 고구리라고 읽는 것이 아마 저는 원음에 가깝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자가 또 걸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걸리니까 그래서 높게 아름답다라는 뜻보다는 높이 걸려 있다라는 뜻으로 아마 그 태양을 이렇게 그 비유한 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뭐 또 다른 문제라서 아무튼 여기서 여땅의 희 그래서 여희라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리로 읽든지 리희든지 이희죠. 이 땅의 희는 희라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이게 특별히 이름 같지는 않고 뭐 원래는 성씨죠. 성씨 주나라 왕조의 성씨가 희성 아닙니까? 원래는 성씨인데 이게 이제 이 땅의 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주나라 왕실의 후손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뭐 계집희자니까 이 땅의 어떤 처녀라는 뜻이냐 뭐 그건 뭐 더 이상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땅의 희입니다. 이걸 그냥 이희라고도 합니다. 이희. 그래서 지명이 그냥 성씨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양 사람들도 자기 직업이나 살던 곳이 그냥 성씨가 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 같으면 이제 수풀림자인데 아마 숲속에서 살고 있어서 임시성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갔습니다. 그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랬겠죠 뭐 그랬겠죠. 되게 관직. 예, 관직은 이제 높은 관직을 하면 이제 뭐 사마씨 같은 뭐 그러면 이제 사마 그 관직을 갖는 뭐 그런 분들의 후손이니까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사마씨 성을 이제 쓰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씨의 유래가 지명에서 유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경의 작은 나라 군왕의 딸이었다. 예, 작은 나라 왕의 딸. 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그저 전통시대 왕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부족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라는 말은 저 천자에서부터 부족의 그 추장까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예, 왕이라는 말을 널리 씁니다. 군이라는 말도 그렇게 굉장히 용법을 널리 쓸 수 있어요. 군이라는 말도. 자, 작은 나라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만 국경이라는 것은 좀 황량하고 인가가 드물고 그리고 이게 소속이 애매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경에 있는 작은 나라 군왕의 딸이라는 말은 소속이 어딘지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오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오나라 소속이 되는 거고 월나라에 또 세금을 내면 월나라 소속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오나라한테 세금 냈으니까 월나라에 세금 안 내겠다 그러면 이제 오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월나라에서 그걸 양해를 해줘야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약간 소속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 뭐죠 그 알퐁스 도테의 무슨 소설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마지막 수어, 예, 그런 이제 경계선에 있는 예, 약간
약간 이게 소속이 좀 약간 황량하고, 예, 거기는 뭐 마지막 수업은 이제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을 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요 국경선에 있는 작은 나라 왕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여진족 소속인지 거란족의 소속인지 아니면 고류의 소속인지 이게 약간 애매한 이제 그런 부족의 이제 딸이죠. 약간 방치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경선이라는 건 진나라에서 진나라는 이건 대단히 세련된 나라죠. 네. 진나라는 말하자면 제후국 중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우이, 오촉 세 나라로 우여촉은 삼국이고 이게 진나라 3분되는 것이 전국시대의 시작이거든요. 예, 진나라가 왜 3분됩니까? 워낙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그 대부들의 어떤 바로에 의해 가지고 이제 3분이 되긴 합니다만은 워낙 문명한 나라라서 그래. 진이 예, 한위조, 한위조로 3분이 되는데 한위조가 다 큰 나라들입니다. 이게 중심 국가예요, 진나라는. 그러니까 진나라와 이 국경에 있는 작은 그 부족의 딸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바리안하고 예, 문명국의 아테네 시민하고 아테네의 이제 그 왕의 딸하고 뭐 그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나라에서 그녀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당대의 문명한 나라, 선진국에서 이 이희를 데려간 거예요. 이희가 예뻤는지 아니면은 그 이 땅을 이렇게 포섭을 하면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데려간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근데 그녀를 데려갈 때는 고국을 떠나며 눈물이 소매를 적셨대요. 이게 여자들이 시집 가면서 우는 거죠. 멀리 가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성의 비극인데 여성의 비극은 조금 이게 반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잡종강세 현상이 나타나서 인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부족 간의 연합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먼 곳으로 시집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 문명을 촉진시키는 그리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그 저는 동력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 문제는 중국 고전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보았어요. 여자가 시집가면서 우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내 세대 때까지는 누나들이 시집가면서 울면서 갔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가지만 네, 세상이 이제 변했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이런 이제 풍습을 바꾸긴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눈물이 소매를 네, 마를 날이 없게 만드는 거죠. 왕의 처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침상에서 거처하고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됐네요. 이게 국경선에 있는 작은 그 부족의 딸이 살던 생활 수준과 진나라의 수도에 와가지고 왕의 거처에서 호화롭게 왕비 생활을 하는 것과는 너무나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자 전에 울었던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지 이렇게 좋은 걸. 자, 이희만 그런 것인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게 장자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걸. 그 아웅다웅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려고 그렇게 내가 뭐로 그랬던가 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말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임사체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 옛날에는 임사체험이라는 게 적었는데 요새는 임사체험이 굉장히 많대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임사체험의 그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감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땅의 희가 그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시집올 때 울었던 것을 후회한 데에 감히 비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이거는 장자가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적어도 예, 죽음을 경험한 분이 쓰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임사체험 내지는 저 다른 세상,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쓴 말이죠. 자, 꿈속에서 맛있게 술을 마신 자가 아침에는 애통하게 울고. 아, 이 반대죠. 꿈과 현실은 반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꿈에 울부짖던 이가 아침이 되어서는 신나게 사냥을 즐기니. 이게 사냥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먹이를 구하는, 식량, 단백질원을 구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스포츠의 의미가 있어요. 스포츠. 그래서 전통시대에 가장 강렬한 그 재미를 주었던 스포츠가 사냥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렬했대요, 이게. 그래서 그 정희천 선생님이라고 있죠. 그 저 성리학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도학자 중에 왕 도학자죠. 그분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정희천 선생님 형인 정명도 선생님인가 봐요. 정명도 선생이 젊은 시절에 그 사냥을 다니면서 뛰어다니던 그 생각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아주 강렬한 그 어떤 그 재미를 주는 가, 쾌감을 주는 가. 그래서 노자에도 보면 나와요. 사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고전을 보면 이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왕들이 사냥을 좋아해요. 왕과 귀족들이 사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에 갇혀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 쐬고 마음껏 짐승도 잡고 쾌감, 쾌락을 누리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야외에서 구워가지고 먹던지 뭐 이게 얼마나 재밌고 좋았겠어요. 또 그게 군사훈련의 의미도 있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내를 정리하는 맹수도 쫓고 사람들도 감히 뭐 얼씨 못하게 무력시위하는 그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즐겨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힘들어 죽죠. 이게 사냥에 동원되는 게 힘들어 죽는 거죠. 네. 한겨울에 동원돼가지고 겨울산을 뛰어다녀야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왕이나 귀족은 하나도 안 위험해. 왜냐면 호위 무사들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만 힘들지. 이게 사냥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신나게 사냥을 즐긴다는 걸 말하는 걸 보면 이분은 귀족이죠. 귀족의 입장에서 신나게 사냥을 즐기는 또는 그 매사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사냥.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이 즐겼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매사냥이죠. 그래서 겨울철이 들어올 때, 임한기가 시작되면 매를 잡습니다. 매를 생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길들여요. 길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봄이 올 때까지 다시 농번기가 시작될 때까지 매사냥을 즐기다가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고 바빠지면 이제 매를 날려보냅니다. 이게 조선에서는 매를 날려보내고 몽골에서는 계속 부려먹어요, 그 매를. 그래서 매가 더 이상 사냥을 못할 때 그때 놔줘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겨울철 한철, 봄 한철 매를 부리다가 놔줘요. 네. 그게 조선하고 중국하고 매사냥의 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이 매사냥이 양반들의 스포츠로 그렇게 신나고 좋았다고 합니다. 말 달리면서, 그 들판에서 말 달리면서 매사냥을 즐기는 거죠. 처음 꿈을 꿀 적에는 꿈인 줄 알지 못한 채 꿈속에서 꿈꿈에 길흉을 점쳤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은 경험했는데 이게 길인지 흉인지 또는 꿈속에서 해몽을 하는 거예요. 해몽. 꿈속에서 꿈을 꾸고 그걸 해몽을 한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현실에서 뭘 재물을 얻을 꿈인가, 승진할 꿈인가, 등남할 꿈인가를 해몽을 한 거죠. 예. 이 꿈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의 역사에서 꿈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꿈점, 예. 해몽점. 지금은 뭐 해몽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해몽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꿈점 책으로는 주몽의 그 해몽서라는 게 아주 유명하고요. 예, 많지는 않아요. 해몽서가 많지는 않은데 이 꿈점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에는 성행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옛날의 그 역사서들을 보면 왕이나 귀족이나 장수들이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면 반드시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신하나 점관들이 그걸 해석을 해주죠. 무슨 무슨 징조입니다. 또는 뭐 어디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몽을 해주죠. 그게 점이죠. 점.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조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징조. 뭔 일이 생겼을 때, 그 당사자에게 앞니를 이렇게 넌지시 암시해주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죠. 징조는 관련된 사람이 갖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관련이 안 된 사람도 징조를 얻을 수 있는데 해몽을 못해요.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은 옛날 그 유명한 그 뭐랄까요 그 점친 점관들의 이야기나 옛날 사람들의 그 이야기 보면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그 꾼 꿈을 해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길한 꿈을 꾼 거야. 내가 흉한 꿈을 꾼 거야.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깨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을 깬 거죠. 이 사람은 꿈속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깨어나서 점을 치다가 또 꿈을 깼으니까 두 번을 깬 거죠. 이야, 이거 뭐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다니. 그리고 꿈을 두 번을 깨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죠.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깨어났다고 여기고 저 혼자만 깨우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혼자만 지금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임금이다 양치기다 귀천을 따지지만, 그러니까 양치기와 임금이 대비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양을 치는 목동과 임금은 신분의 고하를 대표하는 개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임금과 양치기. 어리석기 짝이 없도다. 공구나 공자나 그대나 다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니 이 물거품 같은 세상에 다 꿈을 꾸고 있는 것뿐이에요. 물거품은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거품이 있을 때는 영롱한 오색빛을 다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건 다 그야말로 물거품인 거죠.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 또한 꿈일 뿐이다. 이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체도 꿈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이 장자적인 회의죠. 예. 데카르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저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장자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조차도 꿈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깨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깬다는 사태는 뭐냐? 여기에도 얘기는 안 했지만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죠. 네. 죽음을 통해서 이 큰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나는 이 말을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부른다. 예, 스스로 궤변이라는 말을 했네요. 이 도가들이 상당히 궤변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만세의 뒤에 한번 큰 성인을 만나서 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예,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내가 한 말 또는 아까 들었던 성인의 말들은 그저 평범한 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늘 들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는 뭐 그런 정도 말, 아침 식사 하셨어요? 그런 정도 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말 정도에 불과한 말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하지만 이 꿈, 큰 꿈을 깨고 나서 보면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지 뭐 그런 얘기를 뭐
축도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백쪽 아래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맨 아래 세 번째 줄. 인류가 현실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꿈이란 신비 경험 때문이 아닐까. 네. 인간이 이 살아있는 현실 이외의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예, 현실을 넘어서서 이 인간이 살아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거죠. 예, 그걸 넘어서서 아주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었던 것은 말하자면 인류가 문명을 열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예, 신비 중의 신비죠. 꿈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뜻밖의 꿈을 통해 막혔던 문제도 풀고 뜻밖의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러더퍼든가 그 저 원자들 구조를 연구하던 그 과학자가 원자 구조를 설명을 못했어요. 이거 그러다가 꿈속에서 그 아이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원자 구조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러더퍼드 이야기인가요? 예.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꿈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이게 본인의 연구 결과냐? 신의 계시냐, 우연의 소치냐, 참 말하기 어려운데, 예. 아무튼 꿈속에서 원자 구조식을 예,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터득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원자 구조식을, 에치투어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DNA 구조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예. 뜻밖의 이 신비경험, 꿈이라는 신비경험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것을 꿈을 초월자의 계시로서 본다면 종교가 될 것이고 이 신비경험을 그림으로 그리는다면 예술이 될 것이고 예. 인류 문명도 저는 꿈의 소산이라고 상당 부분이죠. 상당 부분 꿈의 소산 내지는 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희의 이야기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예. 이게 그야말로 아리따운 처녀를 포로로 잡아간 이야기. 뭐 몽고의 뭐 황후가 되기도 했다는 기황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희가 끝에 와가지고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처녀 시절에 울며 고향을 떠나왔던 일을 후회했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것은 중화주의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비판을 한다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받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과연 울면서 떠나왔던 그 시절을 후회하고 말 것인가. 저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향의 부모를 그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 이 말이 산의 진미보다는 저는 훨씬 더 비중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침청전을 보면 그 울면서 용궁으로 뛰어들잖아요.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죽죠. 그거 왕비가 되어가지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는데 끝내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적인 사유 방식과 한국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가마 타고 먼 곳으로 시집 갈 때 고향을 떠나며 슬피 울던 신부가 시집 가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후회했다는 내용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편협한 지식을 비유하며 결국 꿈속에서 다시 꾼 꿈을 꾸었다가 깨었다가 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이제 큰 차원에서 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산의 진미를 맛보았다고 해서 선녀처럼 후회하고 말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더 고향을 그리는 것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던 일도 네, 꿈속에서는 마치 진짜처럼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 꿈 이야기 중에 최고 악권은 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고전 문학의 최고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하여튼 이 조신의 꿈 이야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웅신 깊은 그 사상을 잘 표현한 이야기는 조신의 꿈이 남가일몽이든 뭐 동상이몽이든 한단지몽이든 장자의 꿈속의 꿈이든 그것들을 다 능가하는 이야기는 조신의 꿈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장자를 강의하면서 장자를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보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의 꿈 이야기, 유명한 호종봉 이야기죠.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의 그림, 이제 후전몽 이야기 바로 앞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한 토막이 더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자의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그림자의 그림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망량과 경의 그 대화인데, 경은 이제 그림자 영자로 보고, 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주위에 어른거리는 또 다른 그림자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해제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다라는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단 그냥 일반적인 해석대로 봅니다. 아까 그대는 걸어가더니 지금 그대는 멈추었고, 아까 그대는 앉아있더니 지금은 일어섰구려. 어째 그리 지조가 없어? 왜 이렇게 그림자야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에 나도 바쁘게 좀 가만히 좀 있지 않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변화에 맞서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성이라고 곧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안정되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이 매번 깨져나가는 거죠. 그 꿈이 매번 깨져나가죠. 그래서 또 그 변화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어떻게든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놓으면 또 움직여. 그럼 또, 예, 그런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계속 변화하고 또 그걸 고정시키고 변화하고 안정시키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이 가고, 네.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러자 그림자가 대답했어요. 네, 내가 움직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몸뚱이가 그런 것일까? 아니면 몸뚱이도 또 몸뚱이를 부리는 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거리는 것일까?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이게 뭐 무슨 대답을, 무슨 정확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으로 열어놓아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잘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면 내가 어찌 그러한 까닭을 알겠는가? 어찌 그렇지 않은 까닭을 알겠는가? 모르겠다는 말로 끝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움직거리는지,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정확하게 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속 시원해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툭 던져놓고 본인은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을 장자는 잘 구사를 해요. 예. 또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또는 애매모호한 이런 그 표현법을 잘 구사하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법을 장자가 즐겨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문맥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를 문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이제 그 문맥을 또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를 또 줍니다. 이게 이제 호종봉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해서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옛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며 스스로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주인지를 잊어버렸다가 문득 깨어보니 뜻밖에도 장주가 되어 있었다. 이게 나비가 되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훨훨 날아다녔는데 문득 깨어보니 장주만 있더라는 거죠. 나비는 없고. 나는 좀 전에 나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을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주가 돼요. 이게 내가 장주야, 내가 나비야. 이 문제예요.
지금 나비가 본체인지 장주가 본체인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에 이게 호전몽이 이야기에서 대단히 간단합니다. 네. 내가 나비야? 장주가 나비야? 아니, 참, 말을 잘못해. 장자가 나비가 된 거였어? 나비가 장자가 된 거였어? 이걸 묻고 있는 걸로 끝난 것이 호전몽의 내용입니다. 한 두 줄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장주와 나비는 다른 존재이니, 존재가 달라요. 장주와 나비는 존재가 다르죠. 이것을 사물이 바뀐 무화라고 한다. 네, 무화의 경지. 네, 사물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넘나들어버려요. 네. 이것이 그림자인지, 이것이 그림자의 그림자인지, 이것이 실체인지, 실체라고 한 것에 정말로 본체가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일단은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이게 과학자라면 이렇게 끝맺지는 않겠죠. 네. 이 상당히 뭐랄까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쓴다고 할까요? 네. 치고 빠지는, 문제만 제기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천지를 뒤덮은 모호한 안개 속에 나의 일점이 존재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꿈과 현실 사이에 어떤 경계선에 그냥 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자의 나비 꿈은 106쪽입니다. 호전몽이라고 부르는데 예로부터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로 쓰였어요. 그 중국의 예술하면 이 호전몽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 중국 예술 사상에서 이 호전몽 이야기는 정말로 널리 쓰이는 이야기죠. 예, 꿈과 현실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예. 꿈인지 현실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를 칼로 딱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과 현실에 아무런 걸림 없이 완전한 자유를 구가하는 도가적 경지를 보여주는 비유로 받아들여져서 예술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또 일본의 그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가 그 자결을 하면서 이 호전몽을 이야기하고 자결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장자의 무위자연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호전몽이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느냐. 예. 이것이 인생 자체를 예, 한바탕의 꿈으로 본 삶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무라이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자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그 무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슬이 있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양이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이치인 것 같아요. 네. 참 사무라이와 장자의 호전몽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또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일본 문화의 또 한 저변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7쪽 맨 아래를 보면 그 그림자의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이야기인데 그 108쪽을 보십시오. 네, 108쪽을 보시면 그 가운데쯤 망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림자의 그림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에 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그림자가 있고 새까만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앞에 어른어른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그런가를 정말 오랫동안 저도 관찰하면 찾아봤어요. 근데 그림자의 그림자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림자의 그림자는 안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빛의 산란에 의해 가지고 모서리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된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렬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의 그림자가 또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명, 옛날에 횃불이나 촛불을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광원을 여러 군데 놓게 되면 그림자가 갈라져요. 저는 그걸 망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망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본다는 거죠. 예. 그림자의 그림자라는 것은 아무리 제가 눈 씻고 그걸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 쬐약볕 밑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 쬐약볕 밑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번 보시라고 그림자의 그림자가 또 생기는지. 그냥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칠 수는 있지만 선명한 그림자가 있고 그 밖에 또 그림자가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또렷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림자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원이 두 개일 때 횃불을 두 개 켜놨을 때는 그림자가 갈라지죠. 촛불을 두 개 켜놓고 보십시오. 그림자가 갈라지는 거죠. 그걸 망량이라고 두량자 썼잖아요. 두량. 예. 네, 망량. 실체는 없는 것인데 없을 망이고 두냥자입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도 이 대갓집이나 이런 데서 조명을 할 때는 횃불을 두 개를 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촛불 하나만 가지고 또는 횃불 하나만 가지고는 조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촛불 하나만 있으면 횃불이 하나만 있으면 그 밑에가 어둡고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를 켠다가 세 개를 켜면 서로를 이렇게 조명을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림자는 더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그래서 망량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림자의 그림자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예.